저번주였나요? 떡실신 폴란드편을 보시고 두 번째 이야기도 해달라고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편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폴란드 출발! 애들 종이접기라는 걸 모르는 듯한 애들이었어. 한국에서 갖고 갔던 색종이를 별걸 다 접어줌. 종이접기 책 보고서 공도 접고 개구리도 접고 하트도 접고 종이접기 책에 있던 건 다 접어줬어. 내가 맨날 종이에 바구니 만들어서 거기에 지우개랑 연필 넣어놓으면 신기하다고 쳐다봄. 애들은 이상하게 하트에 제일 환장하면서 떡실실 일부러 느릿느릿하게 접으면서 한번 접을 때마다 이렇게 접는 거라고 보여줌. 애들은 고개 끄덕이면서 진지하게 들었음. 아, 애들, 내가 그때 한국에서 갖고 가서 쓰던 연필 모양을 한 커다란 지우개를 보면서 떡실실. 애들 처음엔 연필인 줄 알고 쓰려다가 엥? 하는 반응이 나옴. 수업하다가 쌤이 대놓고 토리가 쓰는 저 지우개 좀 줘봐 할 정도였음. 그거 길거리에서 준 거였는데. 그리고 담임이었나? 내가 틀린 거 고치려고 저 지우개 쓰니까 연필로 찍찍 긋는다고 생각했는지 막 인상 팍 쓰다가 저걸로 쓱쓱 문질렀는데 지워지니까 쇼킹하며 떡실실. 그리고 한국에서 보내준 미니카. 폴란드 남자애들 미니카 보고 환장함. 한국에서 갖고 갔던 60세 크레파스를 들고 수업에 들어감. 거긴 이상하게 크레파스가 없었음. 미끈미끈한 크레용? 그것도 색 종류 별로 없는 거 다였음. 60세 크레파스를 펼치는 순간 애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며 침을 질질 흘리며 떡실실. 빌려간다고 난리도 아니었음. 난 그 순간에도 금색, 은색 크레파스는 온몸을 다해 지켰음. 할로윈데이가 됨. 그런 날이 있다는 것도 그곳에 가서 처음 알게 됨.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뭘 입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한복 입은.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폴란드에 갔는데 그 한복은 유치원 졸업할 때 산 거라 잘 맞았음. 어린애들이 입으면 이쁜 분홍색 한복. 어른들까지도 감탄을 금치 못함. 꽃무늬 자수랑 금반짝이 자수를 보고 떡실실. 할로윈 의상보다 한복이 더 주목받음. 당연히 내 얼굴이 한몫한 건 아님. 애들 강당 같은 곳에서 노래방 조명 나오면서 사회봐주던 아저씨가 애들 지목해서 막 말하게 하고 신청곡 받고 초콜릿 뿌렸는데 한복 때문에서였는지 아저씨 자꾸 나를 지목함. 나는 네가 아는 폴란드 말 못 알아듣는다오. 세일러문이 일본 만화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엄청 인기였지 않음? 폴란드에서 세일러문이 방영되고 있었음. 나는 폴란드에서 진짜 카툰 네트워크를 하루 종일 보면서 알아듣지도 못해도 신기하게도 화면만 보고 무슨 얘기인지 다 알고 재밌어. 어쨌든 한국에서 공수해온 세일러문 공책이나 캐릭터 이런 걸 학교 갖고 가면 다들 부러워 열광하며 떡실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시 얘기랑 학교에 아침 일찍 가서 밤 10시에 돌아왔다고 하니까 다들 unbelievable 하며 경악했어. 내가 한국 입시는 입시 지옥이라고 불리니까 지옥이 맞는 것 같다고 함. 자기네들 입시 힘들다 어쩌다 불평했었는데 한국 입시를 들으니까 불평 못하겠다고 하며 떡실실. 우리 집은 외국에서도 한식을 먹었음. 된장찌개도 잘 끓여 먹고 김치찌개, 미역국. 덕분에 우리 집 신고 들어와서 검사단까지 왔었음. 미역국 끓일 때 나는 간장 냄새 때문에 신고한 거였음. 우리 마마께선 직접 콩나물도 키우고 두부도 직접 만들고 빨간무로 열무김치도 담그셨음. 할로윈데이 때는 동네 애들이 트릭올트리드 하러 왔는데 우리 집 그때 미역국 끓이고 있었음. 그때 그 냄새를 맡은 애들 표정이란 아... 우리 집은 할로윈데이 문화를 몰라서 사탕 못 준비했었는데 다행히도 애들은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줬음. 원래는 우리 집 문화 계란 범벅이 됐었을지도.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나는 된장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우리 집 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향수 뿌리고 갔음. 난 그게 더 싫어서 떡실실. 폴란드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짤막한 떡실실 몇 개만 소개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처음 유학 갔을 때 코리안이라는 그 자체로 시선 집중. 코리안은 쌍꺼풀 없는 눈이 신기하다고 떡실실. 못이 박스 쓴 남자 같다고 떡실실. 한국에서 향기라는 펜,
형광펜 가져와서 썼더니 냄새 좋다고 맛도 좋을 거라고 떡실실. 향기 나는 펜 핥아보고 맛은 없지만 냄새는 좋다고 떡실실. 필터, 연필, 지우개, 펜, 형광펜, 수정펜 풀셋으로 귀엽게 맞춰서 갔더니 눈에 불을 켜고 빌려달라고 하더니 하루 만에 연필 3개 없어져서 내가 떡실실. 외국인들이 김치라면 먹을 때 오리지널 김치 있다고 해서 가져왔더니 맵다고 눈물 콧물 다 빼고 떡실실. 울면서 맛있다고 계속 먹는 애들도 있었음. 결국은 뒷목 잡고 내가 쓰러짐. 그래픽 티셔츠, 한국 쇼핑몰에서 산 귀요미 티셔츠, 후디 등등 입고 왔더니 인기 폭발. 어디서 샀냐고 해서 코리아에서 샀다고 했더니 코리아는 귀여운 것만 생산하냐며 떡실실. 친하지 않은 애들까지 와서 다음에 한국에 놀러 갈 때 티셔츠 한 장만 사달라고 하며 애걸 복걸. 한국 음식 매운 거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매콤 달달한 라볶이를 만들어줬더니 오 지저스 크라이스트 디스 이즈 헤븐 오 파더 등등 찬사란 찬사는 단어 급기야 한국에 찬양하며 떡실실 끝.